이교수의 주제입니다. 질병보험의 이해와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누구나 살다 보면 또 다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리기도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보험을 준비해 두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자, 먼저 질병의 보험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질병이란 피보험자의 신체에 내재된 원인에 비롯된 정신적, 육체적, 신체의 손상을 말합니다. 즉, 질병보험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진단, 수술, 입원, 그리고 어떤 간병이 필요한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들어보면 질병 사망의 담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질병 사망 보험 어떻게 가입하는 게 유리한가요, 선생님? 네, 질병 사망은 이제 생명보험의 어떤 고유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회사에서 질병 사망보험을 이렇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만기가 80세 이내일 것, 그리고 보험 금액의 한도가 2억 원 이내일 것, 그리고 이제 만기 시 환급금이 기 납입했던 보험료 합계액의 이내일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기가 더 길게 하거나 보험 금액을 더 이렇게 많게 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사 회사보다는 이제 생명보험회사 쪽에 질병 사망 담보를 보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만기나 더불어서 보험 금액 등을 추가로 원할 경우에는요, 질병 사망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사망의 종류, 그에 따른 사망 보험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망 진단서 상에는 이제 사망의 종류를 보시면 병사, 그리고 외인사, 그리고 기타 및 불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병사인 경우에는 질병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고 외인사의 경우에는 상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타 및 불상 이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제 청구권자가 사망의 원인을 이렇게 입증을 직접 해야 질병 사망 보험금 또는 상해 사망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요. 네. 화면을 보시면 시체 검안서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 시체 검안서는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진단서, 이제 병원에 사망해서 들어온 경우에는 시체 검안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 사망의 종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가 있겠고 기타 이렇게 및 불상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 이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금 청구권자가 직접 증명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망은 또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데 특히나 이 기타 및 불상 같은 경우에는 사망 원인을 직접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병보험의 특징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질병보험은 일단 인보험, 사람에 관한 보험이기 때문에 제3보험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리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어떤 그런 특징들을 좀 살펴본다면 계약 전에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 그리고 타인의 사망,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그 타인, 그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할 것, 그리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등 이런 경우에 사망담보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요. 질병은 그 특징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 내부에서 어떤 원인이 발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질병이 발병했는지 이런 여부가 확인이 어려운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주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발병이 장기간 지속돼서 확대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이제 질병보험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보험회사는 보험의 역선택 위험에 빠지기 쉬워서 그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네, 역선택의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한 장치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위험의 역선택이 좀 무엇인지 내용조차 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위험의 역선택은 쉽게 계약자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보험사는 계약자가 알려준 정보만을 가지고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사고 발생 위험이 이제 확률이 높은 그런 사람이 자신의 위험을 보험으로 어떤 대처하기 위해서 전가하려는 행위를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네, 위험의 역선택. 일단 질병이나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이요. 그 확률을 통해서 보험금을 위험을 전가하는 거다. 내가 지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 위험을 전가하기 위한 보험이다라고도 설명을 해 주셨고요. 위험과 또 역선택에 관련된 조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약자는 계약 전에 알릴 의무를 이행해서 특정 질병 진단을 받았다든가 어떤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알려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 보험회사는 발병 위험이 높은 계약은 인수를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에 뭐든지 이제 인수 거절이 되므로 특정 부위의 부담보 특약, 그리고 특정 질병의 부담보 특약, 이런 걸 부과를 해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그 특정 질병, 특정 부위, 이 부위에 대한 어떤 인수는 거절되지만 그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요. 두 번째, 이제 계약 전에 확정된 질병을 5년간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약관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은 당연히 보험 기간 중에 진단된 것이 아니라서 이제 보상이 된 이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보험 가입 전에 진단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에 5년간 이 질병에 대해서 추가적인 진단이나 어떤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 5년이 지난 이후에 기존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질병보험은 선천성 질환, 그리고 항문 질환, 그리고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이 역선택 위험이 높은 질병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암보험, 그리고 CI 보험, 그리고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90일 또는 2년 이런 면책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요. 네, 다섯 번째, 암보험의 일부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면책 기간도 있지만 100% 가입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는 이런 일부 지급하는 감액 조항을 또 두고 있습니다. 역선택과 또 관련된 조항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봤고요. 질병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질병보험과 관련해서 무효가 되는 상황으로는 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이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또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암보험에 있어서 이암 면책기간, 이 면책기간 내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질병보험 계약이 무효가 될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질병보험의 특징상 면책기간이 있다라고 설명을 앞서 해 주셨습니다. 모든 질병보험에 이 면책기간이 적용이 되는 건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 보험 계약에서는 면책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원칙적으로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과 보험 약관에는 최초 보험료, 제1회 보험료 이렇게 지급을 받았을 때 보상을 책임을 개시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질병보험 중에 면책기간 있는 경우에 그 사례들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보험의 경우 역선택 가능성이 높은 그런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90일이 지난 다음부터 보장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부활된 경우에는 부활일로부터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일로부터 또 90일이 또 지나야 됩니다. 이 점은 또 유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암 보장 개시일 이전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고 이 납입한 보험료를 되돌려줍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90일간 면책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보장 개시일 이전에 CI 상태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이때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취소를 계약자가 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간병보험 경우에는 이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90일간, 치매 상태가 2년간 이렇게 면책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손해보험은 이 면책 기간을 대부분 두지 않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 180일간 치매 상태, 활동 불능 상태가 계속 되었을 경우 보장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입한 상품마다 이제 약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이어 보시겠습니다. 치아 보험 같은 경우에는 90일간, 180일간 면책 기간을 두고, 그리고 1년 동안에 발생한 기간에는 보험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는 감액 조항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제 상해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이런 면책 기간과 감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 점은 또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병보험에 안에서 그 면책기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보상에 관련된 사례들도 점검해 봐야겠죠? 그 전에 첫 번째로 질병사망 사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질병보험 보상 사례 첫 번째 화면으로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땡땡땡은 질병 상황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2020년 5월 10일에 가족들의 연락을 받지 않아 집으로 찾아갔고요. 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보험회사에서 질병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사례다라는 또 사례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보험금을 좀 지급받을 수 있었나요, 선생님? 네, 질병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제 기타 및 불상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 이런 이제 보험금 청구에 분쟁이 되는 게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조사한 자료를 정보 공개 이제 신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부검 감정서 확인했고, 과거에 질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정보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입증을 하여 질병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진단비와 관련된 사례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땡땡땡은 2019년 1월 1일에 암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2019년 3월 20일 조직검사를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2019년 3월 31일에는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고 4월 5일 병원에 가서 암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또 이렇게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선생님께 자세히 설명 부탁드린다는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사례 들으시면서 어떤 내용 들려오셨는지 생각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암보험은 면책기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0일간 면책기간이 있고요. 지금 1월 1일 날 가입을 했으므로 1월 달에 31일까지 있고 2월 달은 28일, 3월 달은 31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합치면 90일, 그러면은 90일이 지난 다음 날 보험이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1일부터 개시가 되죠. 근데 이제 사례에서는 진단서 발급을 4월 5일 날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을 청구되는지 이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암 진단은 언제 진단을 받았는지는 조직검사 결과 보고를 받은 날로 이렇게 기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3월 31일 날 이제 암이 진단된 것으로 보아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사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급을 좀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진단비 관련한 두 번째 사례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땡땡땡이 2019년 1월 1일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보험을 가입했는데 2019년 1월 3일에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가서 심전도검사, 혈청색화학검사 등을 시행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고 보험금도 좀 청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일단 내용만 들으셨을 때도 사실은 어려우시죠? 이에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설명 편안하고 또 친절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과 달리 이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과 같이 보면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 일에 지급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보험 가입을 하고 이틀 만에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가입 전에 병원 간 기록을 조사하여 하는 등 엄격하게 조사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금을 가입하고 이틀 만에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분도 어떻게 좀 진단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지급 사례들 하나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약일로부터 보장이 개시되고요. 그리고 진단 확정 시 최초 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하고 나서 이틀 만에 이제 진단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해 주셨네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보험 면책 기간 없이도 바로 보장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질병보험 보상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때와 똑같이 계약 전에 알릴 의무, 이 계약 중 이제 고지 의무라고 하는데요. 이 의무를 꼭잘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계약이 해지되는 그런 불이익을 겪지 않고요. 그리고 계약자와 아까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그럼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이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부 계약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입 이후에 5년이 지난 동안 추가 진단, 그리고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질병도 보상받을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 그리고 CI 보험, 그런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면책 기간이 있으니 이 면책 기간이 지나서 진단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